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맥OS 벤츄라 13버전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맥OS 소노마 14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두 운영체제의 인터페이스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시스템 내부적인 작동 방식에는 분명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맥OS 벤츄라에서 아이패드를 맥미니 단일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을 맥OS 소노마에 바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맥OS 소노마에서 아이패드를 맥미니 단일 모니터로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맥OS 소노마에서 아이패드를 맥미니 단일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맥OS 소노마를 지원하는 모든 맥미니 또는 맥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사이드카를 지원하는 아이패드 OS 13버전 또는 이후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 연결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맥OS 몬트레이 12.6 버전부터 사이드카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DMI 또는 썬더볼트를 통해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고 아이패드를 단일 모니터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HDMI 더미가 필요합니다. HDMI 더미는 대략 1500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가능하면 크기가 작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니버셜 컨트롤이 켜져 있는 경우 사이드카 연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니버셜 컨트롤 기능은 꺼야 합니다. 시스템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급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 패널에서 포인트 및 키보드가 근처의 맥 또는 아이패드 간에 이동하도록 허용의 스위치 버튼을 꺼주시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사이드카로 사용할 아이패드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패드 이름은 시스템 설정의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사용할 아이패드 이름은 빅맨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사용할 아이패드가 사이드카에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테스트 방법은 디스플레이 추가에서 연결할 아이패드 이름을 선택하여 아이패드에 데스크탑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이드카 연결이 안된다면 아래 사이드카 연결 요구사항 링크를 참조하여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아래 더보기에서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 내려받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을 해제한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적당한 곳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을 앞서 확인해 두었던 아이패드 이름으로 변경하시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의 설정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실행하게 되면 게이트키퍼에서 경고창이 뜨게 되는데요. 확인을 클릭한 다음 시스템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스크롤하여 보안에서 그래도 열기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설정 수정을 클릭합니다. 다시 게이트키퍼 경고창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사이드카 연결을 시작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두 개의 경고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애플 스크립트 실행 경고 메시지는 확인을 클릭하고 손쉬운 사용 접근 권한 메시지는 사용자 설정 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손쉬운 사용 설정 패널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설정 수정을 클릭합니다. 손쉬운 사용 패널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화면의 경로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손쉬운 사용에서 설정을 완료 후 다시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연결을 시작합니다. 화면과 같이 시스템 이벤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설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잠시 후 화면이 깜빡이며 사이드카에 연결이 되고 시스템 설정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약 실수로 허용 안함을 클릭하셨다면 시스템 설정, 개인정보 및 보안, 자동화에서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의 시스템 이벤트와 시스템 설정 스위치 버튼을 켜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고 설정 수정을 클릭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사이드카 연결 종료 후 다시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고 경고 메시지 없이 자동으로 사이드카에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드카를 모니터로 사용하는 경우 로그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전까지는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 로그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일 볼트를 꺼야 합니다. 시스템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파일 볼트에서 끄기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 암호를 입력한 다음 잠금 해제를 클릭합니다. 파일 볼트를 정말 끌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암호 끄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정을 종료한 다음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및 그룹에서 다음으로 자동 로그인해서 자동으로 로그인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 암호를 입력한 다음 잠금 해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동 로그인 계정의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따라 터치 아이디는 비활성화되고 애플페이 카드 정보는 삭제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동 로그인을 위한 설정이었습니다.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하셨다면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이 로그인 후 실행될 수 있도록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설정 일반 로그인 항목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로그인 시 열기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사이드카를 단일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한 설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테스트는 모니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팅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동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드카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몇 번 반복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차 테스트는 시스템을 종료한 다음 모니터를 제거하고 HDMI 더미를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사이드카 연결 전까지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카 연결 시도 전에 음성으로 사이드카 연결을 시작합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되고 시스템에 따라 몇 초 후 아이패드에서 바탕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사이드카에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패드를 잠자기 상태에서 켜놓거나 또는 잠금 해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버전과는 달리 아이패드가 잠자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유지한 경우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앞서 올려드렸던 편의 기능 편 영상을 참조하셔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이드카 자동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맥을 종료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